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올해 출시될 차량에서 가장 기대가 되는 차량이 있다면 바로 프리미엄 브랜드의 제네시스에서 만든 최초의 SUV GV80이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제네시스의 디자인과 새로운 기술이 탑재되었기 때문에 기대감이 더 커지는 것 같은데요. 과연 어떤 기술이 탑재가 되었을까요? 2년 전부터 GV80에 대한 소식을 전달해드리고 있는데요. 2017년 4월에 뉴욕모터쇼에서 공개된 이후에요. 첫 번째 소식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국내에서 가장 많은 소식을 전달해드린 것 같습니다. 이번 9부 영상에서는 연목구름이 그동안 알려드렸던 GV80에 탑재될 새로운 기술을 짧게 정리해드리고요. 최고의 승차감을 제공하는 프리뷰 에어 서스펜션 기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 콘셉트가 공개되었을 때만 하더라도요. 정말 이런 디자인의 차량이 국내 브랜드에서 나올 수 있을까? 연목구름은 콘셉트카는 단지 쇼카일 뿐 실제 출시될 차량과는 솔직히 아주 먼 디자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출시된 셀토스나 K7 페이스리프트를 보면요. 콘셉트와 실차는 거의 유사한 디자인으로 출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죠. 어쩌면 최근 몇 년 사이에 현대차 그룹의 디자인 기술력이 눈부시게 발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스타크 플레이어의 피터 슈라이어, 동코볼케, 이상엽 씨 등 이러한 디자이너 덕분에 크게 디자인 경쟁력이 올라갔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들은 현대차 그룹 산하에 있는 현대차, 기아차, 제네시스의 디자인 경쟁력을 글로벌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이바지했고요. 글로벌에서도 최고의 어벤져스급 스타 디자이너로 평가받는 분들입니다. 또한 고성능 팍스에서도 책임자인 알버트 비어만이 계시죠. BMW 고성능 시리즈의 개발 총 책임자로 활동을 했는데요. BMW에서 30년 이상 동안 고성능 M3를 비롯해서요. 모터스포츠에 적극적으로 참가했기 때문에요. 튜닝계의 어벤져스급 스타라고 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이러한 분들까지 현대차 그룹에 합류가 되면서요. 현대차 그룹의 역량은 인재풀은요. 인재 보유 면에서도 글로벌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버트 비어만의 손길로 스팅어나 그리고 G70 최근에 고성능 N까지 출시가 되고 있는데요. 글로벌 시장에서 그동안 보급형 이미지였던 현대차 그룹을 고성능 이미지로 변화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하고 있고요. 위상을 높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출시될 제네시스 GV80의 첫 번째 실내 사진은 바로 이 사진이었죠. 지금부터 1년 전에 처음 포착된 사진이었습니다. 연목구름이 처음 소개해드렸는데요. 아마도 이 사진은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요. 스티어링과 계기판, 내비게이션 디자인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네시스 브랜드는 GV80을 시작으로요. 전통적인 방식의 기아 노브가 사라질 것 같습니다. 대신에 새로운 UI인 크리스탈 터치패드가 새롭게 적용되고요. 터치패드는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최근 이뉴스 투데이 채널을 통해서 처음으로 G80의 내비게이션 디자인이 유출되었죠. 압도적인 사이즈의 내비게이션은요. 크기도 인상적이었지만 내비게이션의 위치가 사진을 보시면 대시보드 뒤쪽으로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풀터치는 기능적으로 제공하겠지만요. 저 정도 거리라면 약간 조작할 게 불편함이 있을 것 같은데 새롭게 도입된 크리스탈 터치패드였던 UI, UX로 쉽게 조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GV80은 연료 탱크가 무려 80리터라고 연목구름이 알려드렸었죠. 참고로 준중형 세단의 아반떼가 47리터, 그리고 인기 있는 세단, 준대형 세단이죠. 그랜저가 70리터죠. 그리고 대형 SUV인 펠리세이드가 71리터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어떤 승합차에 해당되는 스타렉스가 75리터 정도의 용량을 제공하는 점을 비추어 본다면요. GV80의 80리터의 연료 탱크는 상당한 용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시 이후에 새로운 디지털 클러스터가 선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현대차 그룹은 2017년도에 홀로그램
증강 현실 서비스 기업인 스위스 웨이레이사를 전략적으로 투자했었죠. 그리고 올해 초에 개최된 CES2019에서요, 제네시스 GV80에 증강 현실 기술을 적용한 차량을 선보였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3D 기반의 클러스터를 출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정숙성을 제고하는 차음유리 부분도 대폭 강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제네시스의 첫 번째 SUV인 GV80의 경우는요, 전면, 그리고 측면, 그리고 후면 모두 이중적파 차음유리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출시된 팰리세이드의 경우를 보면요, 3면 시트가 전동으로 접히고 펼쳐지는 걸 볼 수가 있었죠. 아마 팰리세이드가 나오기 전에 포드 익스플로어 같은 차량에서 이러한 기능이 제공되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정말 부러운 옵션이었습니다. GV80은요, 3열뿐만 아니라 2열 시트까지도 전동식으로 폴딩할 수 있는 차별적인 기능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출시된 차량 중에서 2열까지도 이렇게 전동식으로 폴딩할 수 있는 차량은 아마도 GV80이 유일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짜릿한 주행 능력 부분도 새로운 기술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코너링 성능을 극대화시키는 후륜바퀴 조향 시스템인 AGCS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AGCS는요, 우둔한 움직임을 보여주었던 그동안의 어떤 SUV와는 좀 다른, 급이 다른 빠릿빠릿한 움직임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후륜바퀴에 코너링 시 3도 정도의 각도를 주어서요, 오버스티어링을 방지하죠. 그리고 코너링 성능을 극대화시키는 기술입니다. 또한 나만의 개성을 강조할 수 있는 무광 페인트 옵션도 제공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제네시스 GV만의 가장 큰 차별성은요, 연목구름이 누누이 알려드렸죠. 3.0L 직렬 6기통 엔진을 새롭게 탑재합니다. 직렬 6기통 엔진은 실키한 회전 질감과 부드러운 기어의 직결감을 제공하면서요, 지금까지 국내 차량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차별적인 운행 질감을, 주행 질감을 제공할 것 같습니다. 초기 출시 이후에 한 2020년도 그 정도 시점에는요,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도 출시를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제네시스는 후륜 구동 방식이기 때문에 엔진과 배터리의 배치, 뭐 사실상 완전히 새롭게 설계가 되어야 되는데요. 대부분의 차량, 현대차는 뭐 전륜 기반이기 때문에 현대차나 기아차의 하이브리드와는 또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로 초미세 먼지 센서가 제네시스 GV80에 최초로 탑재될 것으로 연목그룹은 예상합니다. 현대차 그룹은 2년 전부터 스위스 소재의 센서 전문 기업이었죠. 센시리온과 차량 내부의 초미세 먼지를 감지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요. GV80에 이러한 기술이 상용화되어서요, 최초로 탑재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초미세 먼지 센서가 필요한 이유는요, 국내 경우 안타깝게도 글로벌에서 미세먼지가 가장 많은, 그리고 가장 유해물질이 가장 심각한 나라죠. 차량 내부에서 발생하는 먼지, 그리고 외부에서 유입되는 먼지와 유해가스 등을 정확하게 감지하고요, 공기정화 시스템을 가동하게 되면요, 또는 유해물질이 너무 많은 경우는요, 자동으로 창문을 내린다던가 또 오픈한다던가 여러가지 기능들을요 같이 제공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기술은 GV80에서 처음 선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물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건 아직 신차가 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목구름의 예상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지켜보시고요, 정말 이러한 기술이 적용되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차량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주 승차감이죠. 국내 소비자의 경우 승차감을 상당히 중요시하는데요. 제네시스 GV80에는 어떤 기술력으로 최고의 승차감을 제공할까요? 먼저 아우디 플래그십 차량을 보면요, AI 액티브 서스펜션이라는 기술을 제공하죠. 최상의 승차감을 위해서요, NDVI의 인공지능 기술력이 적용이 되었는데요. 자율주행 기술과 같이 제공이 되는데 초당 무려 25건의 속도로 정확한 환경 모델을 생성한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벤츠도 비슷한 매직바디 컨트롤 시스템을 제공하는데요. 도로의 표면을 실시간으로 스캔하고요,
요철 등이 감지가 된다면요, 서스펜션의 높이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기술을 제공합니다. GV80은 최상위 승차감을 위해서요, 어떤 기술력을 제공할까요? 퓨리브 에어 서스펜션의 이름에 기술을 선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퓨리브 에어 서스펜션은요, 도로의 특징을 내비게이션과요, 전방에 달린 카메라를 통해서요, 미리 예측하게 되는데요. SUV 차량의 경우 최대 10cm까지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방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다는 정보가요,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미리 파악이 된다면 차량이 스스로 착오를 낮추고요, 서스펜션 모드도 부드럽게 변경해서 승차감을 대폭 개선해주는 것이죠. 내비게이션은 평소처럼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또는요, 20m 앞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이런 뭐 멘트가 나오겠죠. 그리고 차량은 스스로 서스펜션 높이를 조절할 준비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평균 500m 전부터 작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을 인식하며 차체를 서서히 낮추게 되고요. 또 한 번 방지턱 등이 감지가 된다면요, 서스펜션 모드를 부드럽게 변경해서요, 최상의 승차감을 확보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인천대교와 같이 바람이 심하게 부는 다리를 건널때면요, 차체가 바람 위에서 밀려가는 현상을 여러분 한 번씩 경험해 보셨죠? 특히 차고가 높은 뭐 SUV나 트럭과 같은 경우는요, 불안감이 커지게 되는데요. 만약에 차고를 내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프리뷰 에어 서스펜션의 기술력은요, SUV 차량을 최대 10cm까지 차고를 올리거나 내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차고를 낮추면요, 바람의 영향을 덜 받게 되죠. 덕분에 안전한 운행을 돕게 되는데요. 내비게이션에서 아마도 차고의 높이를 낮춥니다. 이런 멘트가 나오겠죠. 그리고 스스로 차고를 낮추게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철길 건널목이나요, 거친 오프로드의 경우는요, 차고를 높여 노면으로부터요, 차고가 받는 진동이나 충격을 한층 감소시켜 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대모비스는 어린이 보호구역, 그리고 과속 방지턱, 철길 건널목,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진입 등 다양한 주행 환경에 대해서 이미 실제로 평가가 끝났다고 하고요, 실제 도로의 검증을 이미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이런 기술이 자율주행 기술과 결합된다면 교통 안전은 물론이죠. 또한 차량에서 수면을 취하거나 영화 또는 뭐 책을 읽는다는 것이 어쩌면 그리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정말 가까운 미래의 일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내비게이션 정보를 이용해서 터널에 진입하며 창문을 닫는 기술을 선보인 적이 뭐 사실 오래되지 않았죠. 프리뷰 에어 서스펜션 기술도 내비게이션의 정보와 카메라를 이용해서 도로의 사정을 미리 파악하게 되죠. 그리고 최적의 승차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정말 좋은 기술이라고 연목구름은 생각합니다. 이번 9부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8부까지 알려드렸던 기술을 요약해드렸고요. 그리고 새로운 프리뷰 에어 서스펜션 기술을 소개해드리면서요, 연목구름도 무척이나 즐거웠습니다. 이제 GV80의 출시가 미처 100일도 남지 않았는데요. GV80은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보는 것처럼요, 새로운 정보가 많은 것 같아서 기대감도 커지는 것 같습니다. 연목구름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공감과 구독은 연목구름을 격려해 주시는 방법입니다. 더불어 알림까지 설정해 주시면요, 국내에서 신차 소식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